안녕하세요. 스테이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알짜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놓고 시멘트사와 레미콘 회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입장에서는 뭐 워낙 원가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 또 레미콘 입장도 이해가 되죠. 그럼 네. 또 우리는 또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네. 네, 둘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두 섹터들 모두 좀 타격이 가더라고요. 네, 주가도 그렇죠. 좀 조정을 받고 있던데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쪽을 얘기하기도 위함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꽤나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뭐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들 지금 뭐 조선주들이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아직 안 간 섹터들이 꽤 많아요. 사실 조선주만 가고 있죠, 사실상. 맞아요. 네, 맞아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그래서 조선주랑 그다음에 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 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납품하는 조선 업황의 가치 수혜를 보는 철강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또 철강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택받은 철강주, 그다음에 조선이랑 연결된 그다음에 조선주 정도만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철강과 그다음에 이 시멘트 가격까지 다시 말해서 이 주가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이제 조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 러시아랑 이제 계속 견제 관계를 보여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쪽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만과의 갈등에 또 이제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제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좀 부담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게 갈등 상황이 좀 수그러지질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시멘트 가격을 이제 올리는 가장 주된 요인이 유연탄 가격 상승이거든요. 이 시멘트 가격에 시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 유연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탄 가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혹시 유연탄 어디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중국이요. 아, 이 중국은 아닙니다. 아, 아니구나. 호주. 네. 최근에 네.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최근에요? 아, 네. 우크라이나. 아, 거기랑 이슈가 있었고요. 러시아요. 맞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네. 근데 호주도 와주셨어요. 왜냐면 네. 호주에서도 많이 또. 호주 워낙 이게 풍부하잖아요, 광물이. 아, 그렇죠. 네, 자원이.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제 들여오는데 러시아산 유연탄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유연탄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왜냐면 유연탄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화면에 요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준비를 해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KOMIS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여기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광물 가격에서 이제 아이언, 이제 에너지 여기를 보시게 되면 광종을 선택하시는데 우라늄, 원유, 유연탄, 철광석 이런 게 있어요. 뭐 원유를 보시게 되면 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게 지금 유연탄이잖아요. 근데 유연탄 가기 전에 철광석만 보고 가자면은 철광석은 종류가 하나예요. 근데 유연탄 같은 경우는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이거 아까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세 개밖에 없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나 WTI유나 뭐 이런 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맞아요. 뭐 근데 이제 뭐 중동에서 전쟁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쪽에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가 같은 경우에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이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또. 근데 미국 기준으로 미국 경기를 봤을 때 WTI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원유 유가에 민감한 거는 이제 두바이유예요. 근데 이제 여기 동북아 CF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동북아시아 러시아 쪽에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최근 유연탄 가격 추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34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꽤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연탄 가격 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울상이야?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거야?라고 보자면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요 100불도 안 됐어요. 2021년 초만 해도 74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조정이 나왔다지만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조정이 나온 게 230불이에요.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시멘트 업체들은 완전 앉아가지고 1년 사이에 불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연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 되겠다. 시멘트 가격 올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레미콘 업체들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유연탄 가격 인상분을 다 전가를 해버리니까 그럼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냐. 서로 막 어쩌자는 거냐. 막 서로한테 떠넘기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레미콘 업체 쪽에서도 이 기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다고 이제 유연탄 가격 떨어진다고 시멘트 가격 안 낮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는 거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안 낮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제 호황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민감주나 이런 재료들을 판매하는 쪽은 가격이 인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재료로 들어가는 유연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물론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비싸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사실 전쟁 이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10년, 20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슈가 앞으로 사그라들 것이고 이 이슈로 인한 러시아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런 유연탄 가격들도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좀 잠깐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연탄 가격이 안정화되고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 있고 시멘트 가격을 조금 낮출지라도 그렇게 많이 낮추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려볼 수가 있고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저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산업을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유리한데 이 글로벌적인 이제 구조 자체도 여기로 몰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글로벌적인 재정 정책이 지금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길 닦고 철도만 깔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도로 만들고 그냥 건물 짓고 뭐가 들어갈까요? 시멘트.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종이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에 막 종이의 집 이런 것도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예. 집을 종이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시멘트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건물뿐만이 아니라 각가지 건축물들도 너무나 많이 시멘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를 진행했을 때 시멘트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왜 그런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통해서 왜 시멘트가, 왜 경기민감주가, 왜 철강이, 왜 조선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됐는지 글로벌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 통해서 면밀히 배워가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받으셔가지고 꼭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조선주로 수익 잘 내고 계시죠? 네. 지금 이어서 계속 수익 잘 낼 수 있는 후속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강조했던 작년부터 반드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조선주가 드디어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섹터까지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강의까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까지 빠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간략하게 우선은 시멘트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장 중에도 더 많은 투자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강의를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강의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다른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재정정책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리는가. 네, 지난주에는 경기 정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의 내용도 기대가 되네요.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거 강의 설명드리기 전에 사례가 들렸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또 강의를 얼마나 이제 제가 잘하려고 이렇게 액땜을 하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강의 금융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강의와 이번 시간에 해드렸던 강의까지 한번 종합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한번 이제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시고 지난주 강의랑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강의 못 봤는데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데일리 TV 사이트 들어가셔서 지난주 강의 한번 또 시청해 보시면은 다시 보기가 되니까요.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과연 경기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첫 번째로 금융정책, 오늘은 두 번째로 재정정책을 준비해왔는데 우리가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경기가 너무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조금 열을 식히거나 아니면 경기를 살리는 방향성으로서 경기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가 금융정책이었습니다.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거였죠. 오늘은 재정을 가지고 재정 흑자와 적자를 조절해가면서 경기를 살리고 열을 식히는 작업을 해주는 재정정책에 대해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금융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인데 금융정책은 이제 한국은행,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펼치는 정책이죠. 근데 이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이 재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재정이 뭐죠? 이거 재물제자죠? 정은 뭘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재물을 이제 잘 쓴다는 거겠죠? Government Finance. 국가가 이제 금융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뭔 소리야? 나라 살림살이가 재정입니다. 나라 살림살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재정이에요. 쉽죠? 이게 제가 항상 주식하면서 느끼는데 용어가 다 너무 어려워요.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 어려운 말 싹 다 빼버려요.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재정 뭐 이거 굳이 어렵게 할 거 있겠습니까? 나라 살림살이 어떻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는 금융정책은 뭐였어요? 돈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금융정책이었어요. 재정정책은 뭘 가지고 조절하는 걸까요? 그렇죠. 나라 살림 가지고 조절을 해서 나라가 경기가 침체됐는데 이걸 살려보자. 아니면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시켜보자. 이게 바로 재정정책이에요. 재정이 나라 살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나왔죠? 네, 재정정책. Fiscal Policy. 네, 영어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전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정책을 이제 하는 건데 재정은 알겠는데 그럼 재정정책은 뭐냐? 이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을, 나라 살림을 적자나 흑자로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죠? 재정까지 나라 살림은 알 것 같아요. 경기가 좋으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기가 나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재정을 적자나 흑자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흑자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재정이 적자가 나는 게 좋은 경우도 있나? 일부러 재정을 적자로 가게 하기도 하나?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니 나라 살림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적자가 되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전문가님? 말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걸 아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혹은 투자를 하실 때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재정적자니 재정흑자니 재정정책이니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제라든지 금융 이런 거를 어렵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눈을 튀어드리겠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재정정책이 뭐라고 그랬죠? 나라 살림 가지고 하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뭘 쓰죠. 그죠? 지출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아니, 예, 소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입이에요, 수입.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우리가 나라 살림살이를 할 때 돈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그렇죠. 이 나라 살림살이를 할 때 수입은요, 재정정책을 하는 이 돈은 어디서 나냐면 첫 번째가 세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세금 정책만 어느 정도 알고 가도 대략적으로 재정정책에 대해서 수입을 늘리겠다, 이번에 재정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세금. 세금을 많이 걷냐 적게 걷냐에 따라서 재정정책 수입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공기업의 경영수익이에요. 공기업이 뭐가 있어요? 이런 LH 주택 공급한다든지 LH 주택 공급한다든지 뭐 수자원공사, K-워터, 국민건강보험, 한국 뭐 동서발전, 국민연금, 코레일, 이런 거 다 뭐예요? 기업은행. 이런 거 다 뭐예요? 이 기업에서 돈 버는 거 다 나라 살림 정책 수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또 뭐 있어요? 뭐 한국 수자력 원자력 이런 거. 그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이런 게 다 뭐예요? 공기업이죠. 공기업에서 따오는 이 경영 수익을 수입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소유의 기업이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라 살림 하는 거죠. 그럼 수입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알았어요.
돈을 국가가 나라 살림할 때 여기서 돈을 끌어오는구나. 그걸 재정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게 재정정책이구나. 그럼 재정정책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정책을 펼칠 때는 세 가지를 결정을 해요. 첫 번째가 재정을 흑자로 만들 건지, 두 번째가 적자로 만들 건지, 세 번째가 균형을 이룰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흑자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거물흑자의 아들 자자 써서 profit, 이윤이라는 뜻이에요. 이득을 남기게 할 거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야 돼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프로핏, 이윤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막 150만 원씩 막 그냥 풍풍 써, 돈을. 그럼 뭐 흑자가 나겠습니까? 적자 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건 아주 쉽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너무 쉽죠.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적자 볼 거야, 흑자 볼 거야, 이런 거. 근데 지출을 더 많이 하면은 적자가 나죠.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자를 볼 거냐 흑자를 볼 거냐 해서 이번에는 재정 흑자로 가자 해서 경기를 뭐 이렇게 하고 적자를 보자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근데 흑자를 본다고 꼭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적자를 본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돈 많이 남기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출이랑 수입이 똑같을 때, 이때가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런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보통 살림할 때 돈을 안 남겨요. 왜냐면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남기면 여기로 가는 지원금이 떨어져 버립니다. 얘네 100만 원만 쓰네? 150만 원 줬더니? 그럼 150만 원 주지 말고 100만 원만 주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출이랑 수입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너무 과열이거나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전략적으로 재정을 적자로 돌린다든지 흑자로 돌리게 만든다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재정정책 중에서 재정을 흑자로 만드는 효과가 무엇이냐? 일부러 재정을 흑자로 만들고 적자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대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펼치겠죠? 재정을 흑자로 만들면 뭐가 이제 좋냐면은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거를 해결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출을 줄여요. 그리고 수입을 늘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지출이 많아야 되겠어요? 수입이 많아야 되겠어요? 수입이 더 많아야, 지출보다 많아야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흑자가 나겠죠? 수입은 올려야 되고 그럼 지출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돈 쓰는 거. 옛날에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엄청 이제 힘들었을 때 실업자 넘쳐날 때 미국 살린 정책이 뭐예요? 뉴딜 정책이잖아요. 인프라 투자책. 그러면서 이런 지출을 늘립니다.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리도 새로 만들고 도로 새로 깔고 철도 깔고 이러는 거예요. 실업자를 데려다가. 이런 거 이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정부 지출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총지출이 줄어들어요. 지출을 줄여버리니까. 국가사업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총 수요도 줄어버립니다. 그럼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위축이 돼요. 이렇게. 아무도 지출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뭐 도로 새로 까는 것도 없고 돈도 안 쓰고 하니까 위축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정부 수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말했던 게 공기업이라고 그랬죠. 공기업 수입을 우리가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냐?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걸 막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정책적으로 재정을 조절할 때는 수입에서 세금을 가장 첫 번째로 건드립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부자들한테 거둘 거냐, 아니면 모두에게 균등하게 거둘 거냐, 적게 거둘 거냐. 요게 바로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재정 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돼요. 더 많이 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재정 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흑자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흑자가 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잠깐 가처분 소득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들어오죠? 수입에서 못 빼는 거예요? 세금을 빼는 거예요. 그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입은 그대로인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 마이너스 하는 게 더 커져.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그 돈, 세금 떼고 들어오는 돈.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당연히 내가 500만 원 받던 거,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던 거, 200만 원 받던 거, 이제 막 180밖에 안 들어와요. 200 받던 거.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지고 20만 원을 더 떼가네. 200만 원 받았었는데 원래. 그러면은 소비를 줄이죠. 아우 나 월급이 줄어들었어. 세금을 더 걷어가서. 소비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총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뭐 살려고 하는 수요도 없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장사도 안 돼요. 그럼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시장도 장사가 안 되고 마트도 장사가 안 되고 요새 사람들이 뭐 장 보러 오지도 않아. 막 아낀다고, 돈 아낀다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일부러 위축시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왜 일부러 위축시킬까? 재정 흑자를 가져온다는 거는 경기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재정 흑자를 하는 거예요. 왜 위축시킬까요? 경기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대한민국, 니네 지금 너무 과열됐어. 진정해. 돈 너희 너무 막 써, 지금. 투자도 너무 막 하고 있고. 세금 더 걷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니네 돈 너무 막 쓰는데? 세금 더 걷어갈게. 진정하게. 돈 덜 쓰게. 그리고 정부 지출 줄입니다. 정부 지출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공무원 수 줄이는 겁니다. 공공부처 몇 개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수 줄어들고 공공부처 없어지고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죠. 이건 제가 전적으로 그냥 한 가지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정부 지출을 줄인다라는 거는 작은 정부로 간다라는 것이고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뭐 이런 부서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권이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정부 지출 줄인다. 재정 흑자로 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 과열을 해결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실 때도 뭐 세금을 늘릴지 뭐 지출을 줄일지. 근데 또 세금은 그렇게 많이 안 걷는다 하죠. 뭐 이거는 근데 기업들에 한해서 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기업들한테 이제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니까 경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 흑자를 쓰는 겁니다. 이런 카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다면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려우면 오늘 공개 방송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물어보세요. 자, 이것만 이해했으면 재정 적자는 아주 쉬워요. 왜?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는 흑자는 오케이. 적자는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가니까 어때요?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재정이 적자가 되죠. 그리고 정부가 지출은 또 많이 해. 막 철도도 깔고 막 이거저거 다 한다 그래요.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출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니까 경기가 좋아져요. 막 투자하고 이러니까. 근데 정부 수입 세금을 또 줄이니까 가처분 소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와, 나 예전에 200만 원 받으면은 거기서 세금 20만 원 떼갔는데 이제 10만 원밖에 안 떼가네. 그럼 통장에 180만 원 꽂혔었는데 이제 190만 원 꽂히네.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 오늘은 치킨 한 마리 그냥 기분이다. 시켜 먹자.
예,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좀 더 많이 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올라가죠. 치킨 먹겠다는 수요가 올라가죠. 제가 그냥 한 가지 예시 만든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와요. 경기를 끌어올리는 목적은 언제 사용할까요? 그렇죠.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적자를 봐가면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정정책으로 쓸 수 있는 재정 흑자로 유지할 거냐, 재정 적자로 유지할 거냐,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적게 거둘 거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정부 뭐 요소를 늘릴 거냐, 부처를 줄일 거냐.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 나라 살림을 해가지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좀 다운시키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경기를 올리고, 근데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 재정 적자라는 카드를 쓰고,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땐 재정 흑자라는 카드를 써서 해결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좀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어려우면은 오늘 또 공개 방송 와서 또 물어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금융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이제 이 이후에 물가 관련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요새 인플레이션 얘기가 아주 난리죠. 물가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게 난리인데 물가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을까?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물가의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인들, 원인들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 강의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와 연결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몇 시입니까? 또 9시인가요? 네.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질문 막 해주시면 진짜 과외한다는 생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철강, 시멘트주, 저가 매수 언제 가능한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 조선주 다음으로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이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만 클릭하시면 가능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태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이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50%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태광이 요즘 기세가 엄청난 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와, 잘 가네요, 전문가님. 네. 네. 아, 제가 이제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또 강조를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또 조선주가 이제야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축하드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태광은 이번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조선주를 추천했을 때 피팅 3사라고 제가 묶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태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태정대세 문단세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증시가 무너진다, 어렵다 이러면서 현금 확보하시면서 중간에 그냥 매도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시가 무너진다고 오를 기업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증시를 무시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투자 방식을 고수하거든요. 실제로 증시가 떨어질 걸 예상했고 예상하고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맞추셨죠. 그렇죠. 하지만 태광 수익은 못 보셨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아무리 무너져도 오를 종목은 오르고 언제 오를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떨어지면 더 사셔야지 현금 확보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점쟁이들이나 쓰는 단어예요. 현금 확보는. 투자자가 사용할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태광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현재 상황에서 저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상승이 되는 거를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될 조선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갈 텐데 일단 기자재 관련주다 보니까 아니 피팅 3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추후에 올라가는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조선주들 있죠? 대우조선, 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본행제나 엔진 쪽에 뭐 HSD 엔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뭐 세진중공업 이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태광뿐만이 아니라요. 뭐 이제 성광밴드 이런 것도 묶어서 요거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차트도 똑같죠? 맞아요. 예,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움직이는 세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안에 조금 이제 매도각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한 다음 주 정도 해서 꺾이나 안 꺾이나를 좀 눈치를 보시고 2주 정도 추이를 보다가 좀 추세가 꺾인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추세상 20선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태광도 마찬가지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장기적으로 그 출발점, 스타트라인을 이제 밟은 거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를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일찍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증시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가세요. 증시 떨어질 때 수급 들어오는 업종이 평소에 20% 갈 거 200% 갑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반찬이 여러 개 있으면 수급이 분산되는데 먹을 게 이거밖에 없네. 지금 증권방송에서 다 조선주밖에 얘기 안 할 걸요? 맞아요. 네. 네. 뭐 이게 이데일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도 다 조선주밖에 얘기 안 할 거예요. 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저가 일로 몰릴 겁니다. 그러면 단타장인 전문가랑 같이 조선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선취매하셨던 분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막 수급이 몰려붙을 거예요. 과하게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느긋하게 구경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셨다가 느긋하게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선취매하니까. 증시가 떨어져도 이렇게 수익이 잘 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가시고 그다음으로 제가 조선주 추천드렸던 게 이 피팅 업체라든지 기자재가 가고 나면 무거운 종목들, 그냥 근본적인 조선주들이 갈 거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피팅 업체나 뭐 세진중공업이나 뭐 한국카본, HSD 엔진 이런 종목들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보시면 아직도 어느 정도 박스권이에요, 이 종목도.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그러면 좀 올랐으니까 팔아야 될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스타트를 아직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점 뚫고 올라가는 걸 이제 노려보시면서 충분히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나 다른 기자재 피팅 업체들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하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현대중공업은 아직 아니에요. 계속 보유하셔가지고 추가 고점 뚫고 가는 것까지 노리면서 지금 보시면 아직 거래량도 안 터졌어요. 그래서 아직 매도하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현대중공업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서부 T&D 이렇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부 T&D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추천을 드릴 때 서부 T&D 같은 경우에 제가 뭘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자 일단 서부 T&D 같은 경우에 돈이 많다.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 가치도 어마무시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가치 뭐 조 단위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서부 T&D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가 뭐예요? 지금 5천억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부 T&D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좀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서부 T&D 이거 가다 안 가는데 이제 꺾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매수 못하신 분들 또 이제 같이 탑승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좀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가 떨어진다고 겁낼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용산에 저기 드래곤 시티. 맞아요. 예, 그 호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소유하고 있는 또 기업이고 또 서부 터미널. 이름도 서부 T&D잖아요. 네. 서부 터미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빵빵해요. 드래곤 시티가 갑자기 문 닫지 않는 이상 그 뭐 갑자기 문 닫을 일 있겠습니까? 그 용산에 있는 그 노른자 위 땅에 딱 그냥 붙박이로 있는 호텔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과거에 이제 호텔들 기업 조사를 할 때도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내가 지금 호텔 업종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사자 일하고 있는 직종의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호텔 직종에 일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건너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호텔 직종 일하는 분 계신가요? 아 저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저도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호텔 직종 일한다고 하길래 어디 호텔이 좋냐? 아, 우리나라에서 신라 호텔. 그렇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호텔은 다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싸면 당연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물어봤어요. 가성비 좋은 데가 어디냐? 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드래곤시티. 드래곤시티 딱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수요, 니즈가 많은 호텔이라는 또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호텔하면 비싼 호텔이 당연히 바로 나 비싼 호텔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그렇죠. 비싼 데가 당연히 아, 좋죠. 그럼요, 네. 근데 가성비 좋은 거를 이제 또 현업에 계신 분이 또 추천을 해준 거다 보니까 역시 그 비용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은 수요가 높은 거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땐 장사도 계속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 분위기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충분히 그 부동산 가치와 이후 랠리까지 노려볼 만하다. 지금의 서부 T&D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푸드나무도 보도록 할게요. 푸드나무도 주가가 좀 잘 올라가다가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보시나요? 야, 이게 푸드나무가 솔직히 차트 보면요. 예. 야, 이게 조금 너무 불안하긴 해요. 아, 그래요? 계속 빠지고 이거 더 빠질 것 같은 막 그런 차트니까 이게 사실 푸드나무 차트만 봐서는 이야, 이거 차트 위험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 어디죠? 대략 요 부근이에요. 그렇죠? 크게 봤을 때. 근데 과거부터 쭉 이어지는 가격대를 봤을 때 요 정도 범위의 바운더리에 있을 때는 계속 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가격대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조금 올랐구나 싶은 건데 지금 요 정도 가격대는 뭐 3만 원에서 솔직히 뭐 15,000원까지 떨어지면 반토막 난 거지만 이게 5만 원, 6만 원 갈 만한 종목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아직도 뭐 요 정도 가격대는 하단 부근에 머물러 있는 정도 수준이다. 바닥에서 숨 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이 지금 비싸지도 않아요. 1,500억대예요. 너무 저렴해요. 그럼 기업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랭킹 닷컴이 아니에요. 닷컴입니다. 꼬꼬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다이어트 수요가 엄청 올라가고 요새 또 이제 그 바디 프로필 이런 거를 실제로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시장. 그래서 실제로 그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찍어주시는 분들, 촬영해주시는 분들하고 스케줄도 미리 잡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하고 이런 시장이 지금 엄청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 헬스 트레이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식으로 유명한 이 랭킹닷컴, 그다음에 푸드나무, 닭고기, 다이어트 우리가 이제 닭집집 먹는다 뭐 이러죠? 닭가슴살 이런 거 이제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 푸드나무 자체가 상장을 했을 때 무슨 말까지 있었냐면 야 이거 차라리 상장 안 하는 게 더 나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냐면은 훨씬 더 이제 거기에서 많이 남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장하고 나서 실적적인 부분도 2017년만 하더라도 매출이 348억이 나왔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900억, 올해는 2000억대, 내년 3000억대가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매출의 확장성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투자를 해보시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뷰 함께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리뷰한 종목들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황금별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은 이제 시멘트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신양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이 기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신양해뿐만이 아니라 시멘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져야 돼요. 성신양해가 또 이제 지금 벌고 있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제가 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유연탄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제적인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점차 이제 유연탄 가격 하락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시멘트 가격은 이미 인상이 되고 있고 계속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게 현재 시멘트가입니다. 판매가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데 수요는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죠. 왜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친환경 규제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선주도 똑같았었어요. 친환경 관련돼서 우려가 있다, 산업이 침체될 거다 그랬는데 똑같이 철강이나 지금 여기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는 12,000원을 잡고 가시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추후에 12,000원 위로까지 올라가는 거 기대해보면서 투자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는 성신양회를 제시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라인도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더 추가적으로 해주신나요? 저 이제 시멘트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강의는 시멘트 강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뭐 재정정책 관련해서 근본적인 금융 강의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시멘트 관련주와 철강주, 경기민감주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조선주 후속으로 올라갈 경기민감주는 무엇인지, 왜 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상황이 갖춰져 있는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조선주 이후에 급등할 민감주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왜 철강 시멘트주를 미리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더 자세한 전략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전략들 이곳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